Times. 9월 16, 17, 18일 날 군산 수제맥주 및 블루스 페스티벌 와주신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네, 선생님의 열정이 얼마나 대단하셨는지 목이 쉬셨네요. 네, 버즈비TV의 고품격 악기 버라이티 기어타임스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네, 선생님 요새 공연을 아주 많이 다니시는 것 같은데 네네. 예전에 또 공룡 수목원 다녀오신 그죠? 이후로 그래서 그때 공룡 이야기를 우리가 엄청 했었죠. 맞아요. 이번에 올라온 거 봤는데 앞에 인트로가 한 5분이 공룡이더라고요. 끝났질 않아. 네, 그러니까. 공룡이 막 실제로 나오던데요? 네, 네. 이번에는 맥주였나요? 네, 이번에는 수제 맥주 페스티벌인데 거기 무슨 뭐 어디 주차장에서 했다고요? 근데 무대를 어마어마한 거를 크게 롤링스톤즈 무대예요? 아 거의 군산 시민분들 거의 뭐 다 나와서 다 맥주 파티 하셨다고 약간 무대 앞쪽도 저 우리 스튜디오 끝만큼이고 거기서부터 관중인데 무대에서 앰프까지도 그만큼 길어. 와, 무대가 진짜 컸네요. 뒤에 뭐 이렇게 구조물이 뭐 선생님이 요만해 보이더라고요. 뒤에 구조물 이만큼 있고 그래갖고 이렇게 갔는데 차를 세우고 이렇게 갔는데 무대가 조그맣더라고요. 그래갖고 아 저 정도면 하겠구나 하는데 그게 무대가 아니라 스크린이었어요. 아 무대가 그 옆에 아니 이게 어떻게 막 스크린도 엄청난 네, 크기로 엄청난, 나오더라고요. 네. 선생님 그래서 수제 맥주 많이 드시고 오셨어요? 정신을 못 차리셨대요? 엄청 맛있는데 엄청 독해요. 아, 그 선생님은 뭐 에일 맥주 좋아하세요? 라거 좋아하시는. 네. 에일을 먹으면 좀 탄산이 좀 덜하잖아요. 그래서 좀 배가 많이 부르고 자꾸 화장실을 자꾸 가게 되고 그래서 라거가 좀 상뜻하잖아요. 라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혹시 라거만 드시나요? 네네 선생님 그래서 동백꽃 라거랑 흑맥주를 먹었는데 동백꽃 라거는 동백꽃 색깔이거든요. 네. 너무 맛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한 석 잔을 연거푸 마셨더니 네. 뭐 세상에 다 동백꽃으로 보이던데요. 아 선생님이 그 보면은 이제 수제 맥주를 마셔서 취했다기보다 그냥 많이 드셔서 취한 거 아 그런 것도 있나 봐요. 예. 뭘 먹었어도 연거푸 세 잔을 그렇게 먹으면 취하겠죠. 네. 아 취하던군요. 그렇습니다. 선생님 그때 너무 열정적으로 많이 드셔서 네. 취하셨다. 열정적으로 공연하고 마시고 노신 덕분에 오늘 이렇게 목이 쉬어가지고 돌아오셨습니다. 보통 저렇게까지 신나서 이렇게 하시지는 않는데 최근에 선생님 목소리 중에 제일 네. 많이 쉬어있는 느낌. 그렇습니다. 아 일단 저기 있는 사람 뭐 저기 뭐 건우가 간다 그런데 부를 때도 거리가 워낙 떨어져 있어서 이미 느껴지네. 하면서 하다 보니까 걸렸네요. 이미 목이 그렇군요. 네. 이 공연의 어떤 또 추억을 담은 목소리라고 네.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자, 선생님 좋네요. 목소리는 군산발이라고 여러분들 이해해 주시고요. 네. 다음번에 또 좋은 공연장에서 선생님과 반갑게 만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계속해서 프로모드 네. 산디마스 스타일 1입니다. 샤벨 기타 지금 다섯 대 중에 두 대째고요. 네. 지난 시간에는 76점이 나왔었는데 그거는 험험의 플로이드 로즈 에보니 지판 올라간 모델이었고요. 네. 오늘은 험싱싱의 플로이드 로즈 에보니 지판인데 바디가 엘더가 아니고 사사프라스입니다. 사사프라스. 네. 자, 사사프라스 이거는 가렵수요? 그렇죠. 이게 그 잎이 달걀 모양이거나 타원형이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침엽수는 아니고요. 네, 쌍떡잎 식물 강의 농나무목 농나무과에 해당하는 네, 나무입니다. 한국, 미국, 캐나다 등지에서 자라요. 신기하죠. 네. 이게 엄청 흔한 나무인가 보네요. 아, 네, 한국에서 우리 지나가서 보면 그냥 보는 나무인 거 아니에요? 미국에서 이게 그거라고 해요. 농나무라고 해요. 농나무. 잎이 동그라면 그건가 봐요. 네, 그렇죠. 농나무라고 합니다. 농나무. 이게 그 제가 이미지를 찾아봤는데 구글에서 네. 잎이 동그랗거나 그러진 않아요. 이파리가 이렇게 생겼어요. 약간 일반 화렵수가 아니죠 전혀. 아니 달걀이라고 하는 표현을 여기를 보고 하는 거 아닐까요? 세발. 공룡 발자국인데. 공룡 발자국. 아, 계속 이어지네. 공룡발이네. 공룡발이네요. 그렇습니다. 이렇게 네. 사사프라스 이렇게 되어 있고요. 공룡? 이게 예전에는 물관부를 짝에서 네. 생약으로 사용을 했다고 하고요. 네. 변제는 약을 나무로 만드는. 변제는 노란색, 심제는 주황빛을 띤 갈색이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옛날에 매독약으로도 사용을 했고 지금은 뿌리에서 추출하는 정유를 담배 등의 향료로 사용을 한다고 합니다. 담배로도 만들 수 있네요. 네. 우리한테 아주 유용한 나무군요. 네. 미국 플로리다주에서 캐나다까지 분포하고 한국에서도 서울 근처에서 자란다. 신기하죠? 네. 서울 대상이구나. 플로리다 캐나다의 서울까지. 네. 이게 좀 신기한 포인트고요. 산에 가서 그 공룡 발자국 그 보면 그걸 참 아사사프라스네. 아 딱
되겠다. 좋습니다. 이게 그 원래 예전에도 유럽이나 미국에서는 그 선박이나 가구용 목재로 많이 사용이 되었대요. 튼튼한 나무네요. 네, 그렇습니다. 자, 오늘 사사프라스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네. 199만 원. 가격이 좀 비쌉니다. 네. 메이드 인 멕시코. 전장 98cm, 무게는 3.62kg, 두께는 43mm에 12프레트 뒷둘레 76mm고요. 바디는 사사프라스 사틴 피니쉬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멋있어요. 메이플 렉의 핸들러부터 사틴 우레탄 피니쉬, 헤드머신에는 샤벨 브랜디드 다이캐스트 헤드머신, 플로이드 로즈 1000 시리즈의 락킹 헤드머신이 락킹 너트가 올라가 있고요. 너트 너비는 42.86mm. 지판은 에본입니다. 지판 공률 반지름은 혼합 공률 12인치에서 16인치, 305mm에서 406mm로 가는 지판이고요. 스케일 길이는 25.5, 648mm입니다. 프렛은 22 전부 프렛이고요. 픽업은 브릿지의 세이머 덩컨의 JB TB4, 미들에는 세이머 덩컨의 커스텀 플랫 스트랩 SSL6 싱글 코일 들어가 있고요. 네 개는 같은 픽업이 리버스 와운드 리버스 폴래리티로 뒤집혀서 들어가 있습니다. 컨트롤은 볼륨의 노로드 톤 그리고 5의 픽업 셀렉터인데요. 포지션 1은 풀 브릿지 픽업이고요. 포지션 2가 브릿지 이너 코일 그리고 미들 픽업이 같이 먹습니다. 포지션 3에서는 브릿지 아우터랑 네 개 넥 픽업이 같이 먹고요. 포지션 4에는 미들 앤 넥 그리고 5단에는 풀 넥이니까 그냥 미들만 미들이 먹는 넥 그렇죠. 그 셀렉터는 없습니다. 근데 보통 미들에다가 그 거꾸로 맞아요. 리버스를 4개다가 해놨어요. 독특합니다. 이게 지금 사실 뭐 되게 더 큰 옵션이 없는 것 같은데 얘가 가격이 좀 더 비싼 거 보면 네. 이 나무가 그렇게 싼 나무가 아닌가 봐요. 네. 사사프라스 네. 네, 좋은 나무인 것 같습니다. 네. 들어볼게요. 약으로도 쓸 수 있는 나무. 약으로도 쓸 수, 담배로도. 담배도 네. 되고. 좋네. 가구도 만들 수 배도 있고. 만들고. 네. 네. 앞에 친구가 너무 세니까 그 화가 많으신 누나였어가지고 얘가 착하게 들리죠. 엄청 착한데? 아까랑 똑같은 색으로 치고 있네. 되게 약간 좀 성격 좋고 허허허 하는 좀 배 나온 그 형. 그 오토바이 샵 옆에 있는 서핑 샵 그 사장님 네, 그 약간 배 나온. 아니면은 오토바이 샵 사장님이야. 아, 둘 부부야? 아니, 부부는 아니고 부부 아니야? 사장님인데. 사장님인데 그 직원한테 쪼는 한 번만 해줘. 자기는 문 열어놓고 그냥 저기 나가갖고 저기 그냥 주스나 마시면서 다니고 누나는 짜증내면서 일 계속하고 일 좀 그만 주라고 그러면서 이제 뭐 사장님 아이 받아줘 그래서 도망 나가고 좋아요. 네, 마지막 들어볼게요. 나 세게 쳐도 네, 이 정도야. 아까 그 둥글둥글하네요. 네, 그 기타랑 결이 너무 다르죠. 내가 절대 살살 치고 있는 게 아니죠. 이제 편하게 치면 이 정도. 저도 목이 잠기네요. 묵직하고 약간 그 무거운 면도 있어서 얘는 좀 더 나네요. 짜증이 없어서 그렇지 무게감은 확실히 있어요. 이 맞아요. 친구가. 확실히 이번 시리즈들의 좀 공통점은 좀 애들이 다 무겁다. 좀 톤 자체가 좀 로우가 좀 많은 것 같아요.
갑니다. 성격은 되게 허허 웃지만 또 일할 때는 확실하게 해주는 그런 사장님. 확실한 건 무겁다. 네. 무거운 거는 분명히 존재한다라는 거. 근데 맛있는 소리 나는데? 그래도? 좋은데요? 네. 묵직하고, 묵직하고 성격이 좀 좋은 느낌 지난 시간에 비해서. 자, 이것도 은총 씨의 멋진 시연 듣고 와서 마저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뿅. 맞습니다. 선생님부터 한 줄평 드릴게요. 어떻게 먹어도 맛있는 오레오 드리겠습니다. 오레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는 뭐 아까 이미 한 줄평 드린 것 같습니다. 성격 좋은 오토바이 사장님. 오토바이 가게 사장님. 네, 정비소 누나는 직원이었고요. 사장님은 성격이 좀 좋았어요. 네. 네. 저는 열심히는 안 하지만 일은 잘한다. 이렇게. 짜증은 많고 일은 잘하고. 네. 열심히 안 하는데 일을 잘할 수가 있나? 열심히 능력치가 안 하는데 능력이 좋은 거야. 아, 능력이 좋은 거구나. 사실은 그 사람이 엄청 그 오토바이 그 정비계 되게 유명한 레전드야. 근데 열심히는 안 하고. 열심히는 안 하고. 자, 스쿼드 발표하겠습니다. 선생님 사운드 26, 가성비 16, 편의성 17, 디자인 16, 총점 75점이고요. 은총씨는 사운드 26, 가성비 15, 편의성 17, 디자인 17, 총점 75점. 저는 사운드 26, 가성비 16, 편의성 16, 디자인 16, 총점 74점. 74.67입니다. 이게 지난 시간에 비해서 일단 가성비가 조금씩 떨어졌어요. 네. 그리고 유저빌리티랑 사운드가 조금씩 올랐고. 네, 그래서 74.67이 나왔습니다. 지난 시간 76이었고요. 어쨌든 정비소 사장님보다는 누나가 네, 점수 조금 더 잘 나왔습니다. 네, 역시 좀 까칠하면서도 일을 잘하는 게 좀 매력적인 그렇죠. 네, 그런 캐릭터 같아요. 그리고 자기 색깔이 있는 게 또 약간 좀 그게 있겠죠. 맞아요. 사장님 뭐 일은 잘하지만 가게에 잘 없어. 근데 그런 사장님들 있어. 있어. 원장님한테 좀 이렇게 직접 받고 싶은데 없어 원장님. 그래서 가보면은 옆쪽 그 가게 커피숍에 앉아갖고 그 동네 그 동호회 사람들이 앉아가지고 맞아 맞아.
맞아 맞아. 뭔지 알죠? 뭔지 알죠? 그럼 갑자기 직원이 사장님 이거 근데 어떻게 해요? 어 갈게 해줘. 갈게 해줘. 먼저 갈게, 하고 이러면. 있어 안 오고 그럼 오셨어요? 이렇게 했다가 아유 잘 받고 가세요 다시 간다 어떻게 맞아 맞아 사장님 어디 가셨어요? 그래서 없어 그 사이에 그런 사장님 그런 사장님 아, 일은 있어. 잘해요 네. 좋아요 프로모드 산디마스 다음 시간에는 다시 험험 플로이드로즈의 메이플 지판이 올라가 있는 모델이고 어허. 엘더로 다시 돌아갑니다. 네, 계속해서 이어지는 산디마스 시리즈 기대해 주시고요. 은총 씨가 마무리해 주시죠. 네,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 큰 힘입니다. 기어타임스! 기어